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암동에 있는 문화공간 이육사에 왔습니다. 시인 이육사는 그 유명한 시 내고장 7월이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을 쓰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다들 아시죠? 아니 그런데 이육사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인데 생뚱맞게 왜 종암동에 이육사 공간이 있는 걸까요? 이육사 시인의 따님이 있다는데 그분이 바로 이옥비 여사입니다. 그 이옥비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암동에도 아버지의 숨결이 깃든 곳입니다. 하여 성북구는 이곳에다가 문화공간 이육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름이 왜 이육사냐? 본명은 이월록, 어릴 적 이름은 이원삼, 시를 발표할 때 필명은 이월, 그리고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때 수임번호인 264에서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었지요. 하여 이 육사의 이름은 여기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1932년 4월 만주로 가서 그 유명한 김원봉의 의열단 핵심단원 윤세주를 만나 의열단 입단을 권유받았습니다. 독립투사 석정 윤세주는 이 육사 삶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를 스승처럼 따랐던 청년 시인 이 육사, 그들의 동지에는 우정보다 사랑보다도 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무장 독립운동을 위하여 이곳에서 총격술과 폭발물 제조도 배웠습니다. 당시 이육사의 청포도는 경주 옥룡암에서 초고를 구상했다고 하는데 청포도는 조선이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조선의 독립이 익어가니 일본은 곧 망한다 라고 했답니다. 그럼 시 청포도 한번 듣고 싶어지네요. 청포도 이육사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며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군요. 1943년 초봄 독립운동을 위해 다시 베이징으로 가기 전 호영호제 했던 신석조 시인을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나눴던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시인으로서 그가 행동한 것은 그저 목숨을 거는 것밖에는 없었나 봅니다. 허나 같은 해 6월 경찰에 체포돼 베이징으로 다시 압송되었고 이듬해 일제의 모진 고문 끝에 지하감옥에서 숨졌습니다. 그의 나이 마흔이 안 된 39이었습니다. 이육사가 숨진 후 1년 뒤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던 것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1월 16일 이육사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육사의 시신과 유품을 수습한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가 이병희 지사입니다. 그날 형무소 관수로부터 육사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저녁 5시가 되어 달려갔더니 코에서 거품과 피가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고문으로 죽은 것 같아. 내가 추록할 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곳에 가보니 육사의 시신과 그의 시 광야와 청포도 등이 쓰인 마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병희 애국지사가 아니었다면 이육사의 시도, 이육사의 시신도 후대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육사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1946년 그의 동생 이원조, 신석초를 비롯한 문학인들이 유고시집 육사시집을 간행했습니다. 육사시집에는 광야, 청포도, 황혼, 절정, 교목, 꽃 등의 2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창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눈물 나는군요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가겠다는 시인의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교과서에서 정 시인의 대표 주자로 배우고 또 그의 작품이 종종 교과서에 실리는 만큼 단순히 저항 시인으로만 기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 시인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해 보일 정도로 평생을 초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20대 초반 무렵부터 각종 독립운동에 연관되어 감옥살이를 했으며 만주까지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조선 독립군이 사용할 무기 반입 계획에 몸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하게 불타오르는 애국지사의 표상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갔던 수많은 문인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애국,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 바로 이육사 시인입니다. 39년의 인생 동안 옥살이만 17번을 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애국심과 민족의식이 투철한 그의 삶,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